네, 오늘은 여기서 캠핑하면서 사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나가 아직 돼서 네,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왔는데 네, 일단 화목난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배고파서 라면이나 컵라면 하나 먹고 다시 장작을 좀 패야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사냥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당신은 힘들구나. 안 힘들어? 제 말들은 안 도망간다, 여보. 자기야, 누가 쏘겠어, 쟤네들을? 야생마 쏘면 안 되잖아. 응. 말고기도 누가 안 먹지? 근데 인디언 애들은 쟤네 쏴가지고 늑대 사냥 같은 거 할 때 먹이로 쓰더라고. 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당신 뭐해? 셀카 찍었어? 겁나 예쁘게 잘 나오네. 진짜? 포샵이 되어 있거든. 기본적으로. 나 일로와. 포샵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찍고 싶어? 왜 예쁘잖아. 오 대박. 이쪽 들어가요. 커피라도 끓여 먹어볼까 하고 지금 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엘크 똥인데요. 엘크가 여기서 똥을 싸고 갔네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 나왔는데 뭐 눈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동물들이 움직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우리 집사람도 좀 추워하고 그러니까 아지트 가서 좀 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 이거. 네, 이틀 동안 사냥을 했는데요. 오늘도 꽝을 쳤습니다. 네, 오늘 무스를 봤는데 지금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사격을 못하고 보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참 아쉽죠. 뭐 아쉬워도 할 수 없고 뭐 오늘만 이번 기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멋진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나우 아지트에서 이렇게 같이 이틀 동안 자면서 멋진 추억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거로 만족하고 네, 아무튼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은 지금 되게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다시 내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인데요. 벌써 8시가 됐네요. 일어나니까 또 눈이 오기 시작하네. 사냥하기 진짜 힘드네요. 또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새벽에 추워가지고 다시 화목난로를 폈습니다. 무릎까지 빠져서 눈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만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냥도 못하고 눈이 와서 사냥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일찍 오늘은 철수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사냥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Coast Away.